다음은 자유수호 국민운동의 이두호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우리 이두호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열공! 예, 우리는 지금 중국과 한 20% 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비판하면 별로 시들합니다. 아니,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고 이런 의문을 갖게. 그러나 확실히 팩트를 제대로 말해야 되겠다. 우선 중국 관련해서 하루도 멀다 하게 여러 가지 뭡니까 문제가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만은 포인트를 제가 좀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중국이 20차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했느냐? 중국의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원래 주석의 임기가 10년, 5년 중임만 하도록 됐는데 3년임 가능하도록 또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법을 갖췄습니다.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하건대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진핑이 2012년 등극했죠. 그때 그 이전에는 상임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7명이 오는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지분 정파별로 지분을 가지고 마치 이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하듯이 견적했는데 시진핑이 등극하면서 그걸 다 없애고 자기 친한 8월로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1인 독재를 했다고 그럽니다. 왜 1인 독재를 했을까요? 이걸 해석하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작년 10월 20대 전당대회에서 시진핑이 이런 얘기 했어요. 대만 통일은 불가피하고 평화적으로 하여야 되겠지만 안 되면 무력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했어요. 자, 이 말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우리 시계추를 뒤로 넘겨봅시다. 시진핑은 2013년 티무 1년 이후에 카자흐스탄에 가가지고 일대일로라는 걸 외쳤습니다. 우리 세계 경제와 세계 각국과 경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육로 해상을 하나를 벨트로 한 60개 국과 무역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어요. 단순히 무역일까요? 아닙니다. 미국이 이 선호하는 나라가 미국과 우호적인 나라가 세계적으로 60개 국가예요. 그런데 1대1로 전체 통과하는 지점의 나라는 62개 국가예요. 미국과 대적하겠다는 의도가 거기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로의 마지막 지점은 독일이고 해상 1대1로의 마지막은 이태리입니다. 자, 그 이후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3년 이후에 2016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남진아에서 필리핀이 제소한 2013년에 제소했는데 그 판결을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필리핀이 손을 들어줬어요. 유엔의 국제해양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더라도 필리핀의 팔라완 섬이라는 데 거기서부터 아주 가깝습니다. 그 남사군도가. 자,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은 이미 시진핑은 2012년 등극하면서 독재를 통해 가지고 대만을 침략해서 통일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그런데 왜 못했느냐? 제 판단입니다만 주관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코로나 때문에 시기를 놓쳤다. 시진핑이 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지금 준비는 다 됐다. 근데 타이밍이 문제다. 제가 볼 때는 타이밍을 한번 놓쳤다. 자연적인 발생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놓쳤다. 다음 기간 동안에, 다음 임기 기간 동안에 내가 이걸 달성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증명했느냐? 여러분도 아시피 이 미중 간의 화해의 그 다리는 키신저가 놓았습니다. 1971년부터 왔다 갔다 해가지고 79년에 수교를 했습니다. 키신저가 지금 백산이라고 합니다. 백산인데 마침 지난 2월 달에 방문할 때
방문했어요. 100번째. 그런데 왕이 외교부장이 뭐라고 그러냐. 키신저한테. 당신 우리가 가는 방향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이랬어. 무슨 얘기냐. 대만 통일을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든 우리는 핵심 이익이다. 그러니까 덩덩 당신들 잔소리하지 마. 이러니. 다시 얘기하면 제가 해석하는데 대만의 침공은 대우신영과 중국 간에 걸친 한판의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싸움이라는 걸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운명은 바꿀 수 있지만 숙명을 못 바꾼다고 했습니다. 숙명은 누가 바꾸냐? 우리가 여기서 떠들고 그리고 더 다른 방법으로 떠들어야 된다! 그것은 제가 정말 종교인들이 나서가지고 싫은 분 깨어나라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미리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시국에 우리 지금 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와 지방자치경찰, 의정부 자치도시, 강원도 자치도 이런 자치를 많이 외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이 맞느냐?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야. 대만이 침공에 대해서 전쟁에 붙을 때 우리는 강 건너 물, 강 건너 불보지 저 황해바다 건너편에 불이니까 우리는 상관없어. 이런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우리는 한미동맹의 일환으로 참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 이런 판국에 우리가 체제를 이와 같이 가서는 안 된다. 전쟁 모드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방부 장관한테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미일 한모동맹과 쿼드동맹은 물론 나토와 유엔군의 지원을 포함한 국제공조를 통한 준비태세를 완전히 기하라! 준비태세에 완전히 기하라! 대만 해역 관련 미군 충돌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우리군의 참전이 불가피한 것이냐 전당 전쟁 대비자서로 국정 운영의 모든 틀을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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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중국은 대면 침공의 준비 일환으로 각국에 진출한 공작학원이 심리전, 정보전, 선거개입의 근거지로 활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적 공조하에 공작학원을 초기에 퇴출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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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실천을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국방부장한테 진정서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즉각 대만 침략을 중지하라는 요지의 공조단체 뭡니까? 기도를 통한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공!